2020 수능 대비. 숫자가 아주 좋네요, 여러분들. 20, 20. 그죠? 20, 20. 선생님이 여기도 써놨지만은 처음 이제 학생들을 가르친 곳이 서초구 반포 고등학교 고3 여학생반 세계지리 2학기 강의에 제가 들어갔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첫 수업이었으니까 제가 학생들을 모아놓고 한 거는 사실은 뭐 이제 우리가 교생실습이라 해서 중학교 2학년, 그건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이제 서울대 지리교육과를 나와가지고 교생으로 갔던 곳이 서울사대 부중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너무 좀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중학교 애들이잖아. 그리고 그때 세일러문이 좀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한 여학생이 선생님, 저희랑 세일러문 노래 같이 불러요. 이랬던 기억이 나가지고 제가 그때 생각하기 허걱. 그때 IMF가 오기 전이었거든. 그래서 허걱. 야, 나는 이거 학교는 안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IMF가 터졌고 아무 일자리도 없어서 선생님도 이제 다행히 선생님이 이제 사범대를 나왔기 때문에 반포고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이제 그 수업을 처음 들어가는데 수업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애들도 너무 많이 웃고 좋아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첫 수업이 크나큰 선생님의 동기가 돼서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가 98년이었거든. 그러니까 올해로 21년째 지리를 했고 지리 가르치는 이외의 직업은 해본 적이 있네요. 옛날에 통합사탐이라 그래가지고 지리도 가리키고 윤리, 사회문화, 국사도 가리켰네. 제가 5년 동안 아주 옛날이지만 맞아요, 맞아요. 하여튼 그때 가르치는 일이죠. 21년. 대치동에서 16년. 세계지리 OT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대치동에서 고1 사회를 가르쳤던 은광여고 그 고1 여학생이 지금 대치동에서 제법 큰 학원에 부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좀 흐르긴 흐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여러분에게 드리신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나 할배야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뭐 할배처럼 보이진 않잖아 전혀.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을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래서 선생님이 교재를 받고 강의를 들으시면 알 거야. 이 사람이 진짜 책 쓰는 거 강의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아, 좋아하니까 여기까지 왔겠지. 그치? 그럼 좋아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모두 다 받게 해줄 순 없겠지만, 열심히 따라오는 친구들에겐 그 어떠한 강의보다 든든하고, 좀 그나마 조금이라도 편하게, 그리고 믿음 있게 안내를 할 것입니다. 아, 진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선배나 선생님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대부분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요. 100%는 아니겠죠. 왜? 왜 사람도 그냥 싫은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OT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올해는 제가 분당 러셀에서 촬영을 하기로 잠정적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금요일이니까 이제 엔코딩을 해서 이제 금요일 날 밤에 촬영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밤에 올릴 순 없고 토요일 저녁에 첫 업로드가 돼요. 요건 꼭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피디님, 토요일 날 업로드 되죠? 예, 그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또 업로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언제 업로드 돼요? 첫 업로드는 이때입니다. 이때고 몇 시에 업로드 돼요? 보통 그냥 편하게 뭐 5시, 7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녁 한 8시쯤 들어오면 무조건 올라와 있어요. 보통 한 5시, 6시 사이에 올리긴 하는데 또 혹시 모르니까 편하게 한 8시 정도에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량은 11회분이에요. 그러니까 200분짜리 11회니까
얼마야? 얼마가 되는 거죠? 2200분 정도가 되네요. 2200분 정도. 오케이? 2200분. 좋습니다. 보통 10회분이었는데 선생님 매년 10회분 찍고 1회분을 또 찍었단 말이야. 그럼 애들은 입장에서는 10회였는데 한 회 더하는 거는 기분이 좀 조금 상하거든. 근데 10일에 하고 10일에 끝나는 건 기분이 좋단 말이야. 사람의 심리라는 게 묘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올해는 그냥 보충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11회로 여러분들 맞춰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3월 첫 모의고사 아마 그 부근 때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적응 완강 못하고 시험 보나요? 그러나 그때까지만 가도 거의 3월 모의고사가 전범이긴 하지만 3월 모의고사에 만점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선생님이 또 조치를 합니다. 여러분들 겨울방학 개념이다 잘 듣고 기분 좋게 3월 만점으로 스타트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수강 대상은 뭐냐면은 한국지리 수능이야, 수능. 이게 내신하고 전혀 달라. 그러니까 이 내신이 오히려 수능보다 훨씬 더 내용도 많고 굉장히 원리 원칙도 없어요. 아, 내신이 나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선생님도 학교 선생님이었지만은 출제할 시간이 많지 않으셔서 그런 거야. 근데 평가원 시험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올해 개념이다에 앞부분에 수업 안내를 좀 하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이번에 또 갈아버렸어요. 뭐 의도는 뭐냐면 수능이 뭐냐라고 알려주고 들어가는 게 좋을 거예요. 수능은 여러분들 이번 개념이다 맨 앞에 있는 문제 몇 개, 기출문제 보시면 깜짝 놀라는 게 수능은요, 선지와 보기 중에 두개 정도는 신체 검사야. 그냥 눈 떴냐 물어봐. 대단히 많은 내용을 알아야 푸는 시험이 아니라니까. 내신은 많은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왜 괜히 수학 능력인지 알아? 왜 능력이야? 능력이 뭐냐면 자료 해석 능력, 비문학 같은 이제 지리니까. 비문학 같은 문장 독해 능력. 이런 거 보자는 얘기거든요. 암튼 내신은 따로 강의가 있어요. 이것이 내신의 이제 뭐 내신의 뭐 핵이다 이런 게 있고요. 이 수능 강의는 이걸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수험생이든 N수생이든 또막 교직을 잡으시는 학교 선생님들이든 오케이?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궁금한 또 많은 분들이건 들어보시면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그래도 20년 이상 했잖아. 그럼 열심히 했단 말이죠. 이 강좌는 여러분이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역사가 언제지? 지리는 어디서야? 어디서를 모르고 지리 얘기를 듣잖아? 되게 재미가 없어. 역사도 봐라. 언제라는 걸 전제로 듣지 않으면 그 얘기 공허하잖아. 지리는 어디서 그러하다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첫 시간에 위치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념만 하는 게 아니야. 위치 다 해. 그리고 문제 풀이, 그러니까 문제도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문제 푸는 방법도 여기서 해. 한마디로 다 해. 그러니까 테크니컬 측면인 것도 다 해. 알겠지? 내용은 말할 것도 없어. 내용 다 해. 다는 이유가 뭔지 알아? 선생님이 학원 강사 10년 차 때까지는, 올해가 이제 20년, 21년 차라 그랬잖아. 학원 강사 10년 때까지는 솔직히 아이쿠 하는 측면이 있어서. 뭔지 알아? 안 가르쳐 준게 나올 때가 있더라고. 정말 나올지 몰랐어. 왜? 너무나 좀 비중이 약한 내용이니까. 아, 가르치긴 가르쳤지만 강조하지 않았지. 수능은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할 때는 중요한 거, 어려운 것만 하셔선 절대로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와. 왜? 중요해 보이지 않아. 별로. 그리고 어렵지 않아. 근데 그거를 20년에 한 번, 10년에 한번 정도씩 낸단 말이야.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의 들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 이 사람 강의가 진짜 제일 좋은 게 맞아라는 생각이 간혹 들 거야. 왠지 알아? 선생님도 어려운 내용, 또 중요한 내용 위주로 빠빠빠 치고 가면 멋있어 보여. 근데 그렇게 하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걸 알아. 그래서 너무 쉬운 내용까지도 다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에 나 한 개도 모르는데 이거 한 개도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야. 모든 선생님이 이 사탐 선생님들이 겨울에 여는 개념이다 강좌는 누구나 이 강의를 1도 모른다는 전제로 하는 강좌들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 강의가 무슨 뭐 아담 뭐 영화 미국 있잖아. 그 유명한 웃긴 영화에 맨날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뭐 미스터 빈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에 무척 흥미를 불어넣어 줄 거야. 여기 들으시면 공부하고 싶은데 강의가 기다려지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강의가 기다려진다. 공부가 너무 재밌었다. 공부가 이런 건지 처음 알았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생님 본인이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아 진짜라니까. 선생님 운동하러 가는 11시부터 1시 사이 빼고는 하루 종일 공부합니다. 요즘에 그 선생님 특기야 취미고. 여러분 보기에는 막 사냥 다니고 막 암벽 등반하고 어? 뭐 말 타고 막 이럴 것 같지만 그런 아웃도어 생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햇빛 알레르기도 있거든 내가. 찬바람 알레르기도 있어요. 진짜로. 일단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3, 4회차까지는 들어보세요. 오케이? 한번 듣고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수업 특징은 뭐 앞에 다 말씀을 드렸네요. 수능답게 또 이거 시험이잖아. 시험답게 가리킨다는 말이 뭘까? 그렇죠.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어려운 게 나오면 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객관식이니까 보기 하나, 선지 하나는 패스해도 돼요. 패스해도 됩니다. 시험답게 가리켜요. 오케이? 이게 남산골 그 뭐 남산골 그 무슨 선비처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선생님이 가장 또 학생들이 좋아해 줬던 게 뭐냐면 그 어떤 어려운 주제도 어려운 주제 있어. 근데 여러분 아마 선생님 수업 들으면 그런 생각 들 거야. 어려운 내용을 안 가르친 것 같다고. 그게 아니라 어려운 거를 절대 어렵지 않게 가르치기 때문에 어려운 걸 안 배웠다고 느끼는 거야. 뭘 활용하냐면 잘은 모르지만 저희 나라에서 요 애니메이션 PPT 만드는 걸로는 제가 그래도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왜 다섯 손가락이라 그러냐면은 제가 이거를 배운 적은 없지만 그 다섯 손가락 중에 한 분한테 제가 그분이 하는 걸 보고서 저 옆에 있었던 분인데 같이 이제 학원도 했던 분인데 그걸 보고 이제 제가 시작한 거거든. 그분이 훨씬 제일 잘하긴 하지. 아무튼 PPT 다섯 손가락에 들 거예요. 그죠, 피님? 네. 네, 피님 별로 이렇게 확신에 찬 얼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만. 네. 하여튼 뭐 별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화구다. 그러면 이제 이게 여러분 처음 들어보잖아요. 이게 스페인어로 큰 가마솥이야. 그러니까 이제 큰 구멍을 칼데라라고 한답니다. 이게 왜 생겼냐면 이제 화구가 함몰된 거. 이렇게 하면 되게 이해하기가 편하잖아. 그 다음에 뭐 많이는 아니고 뭐 이하천이 지금 보세요. 이하천도 보세요. 지금 평상시 물이 안 흐르다가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른다. 이거 봐.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하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이제 건천이란 말의 뜻도 금방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 하천은 여러분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가 안 와도 물이 흐르고 있잖아. 근데 제주도 같은 데 가면은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강물이 없어요. 스며들기 때문에. 밑에가 현무암이거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게 생동감 있는 이게 여러분 지금 보시면 우와 하겠지만 일일이 하나씩 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지금 이 물 흘러가는 거 하려고 그림을 한 열 몇 개를 삽입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기에 그냥 흘러가는 것 같죠? 그죠? 그 다음에 수업의 특징이 뭐냐면 선생님이 수업할 때 리듬을 타요. 여러분 말로 소위 말하는 라임을 좀 넣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입에 붙어. 제철 어디가 유명하지? 보광당, 보항광양당진. 한 방에 들어오잖아. 보광당,
정유 석유화학 발달한 지역은 울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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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분 보기에 이게 무슨 허접이냐? 아니라니까. 그대로 수능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 배운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개념 끝나고 나면은 3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보름마다 매주, 아니, 보름마다 30분짜리 복습 프로그램을 올려서 여러분 이제 개념 끝나고 나면 또 역시 국영수 때문에 사탐 공부할 시간이 최소한의 시간도 확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또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생님이 전범위를 30분 동안에 빠르게 리마인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이 질의응답, 소위 말하는 질답이라 그러죠. 이거는 선생님이 자신하건대 대한민국 선생님이 완탑이야. 왜냐하면 이 질의응답이 선생님이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 이유가 조교 하나가 미국에 가 있어요. 선생님은 24시간 답변이 가능해.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가 14시간, 뭐 17시간 차이가 나잖아. 선생님 질의응답이 24시간 답변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요 조교들 친구가 3명 있는데 2명은 벌써 12년째 선생님이랑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만큼 아는 거지. 거의. 그렇죠. 근데 아마, 그리고 되게 친절해. 성품 자체가 좋은 친구들이기도 하고. 아무튼 만족하실 겁니다. 대조교, 미조교, 고조교 이렇게 미국에 있다 그래서 미조교예요. 또 조교가 또 되게 커요. 그래서 그냥 대조교. 딴 친구는 또 고대 나왔다 해서 고조교 이렇게 선생님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온라인 조교까지 소개하는 건 처음이네 OT에서. 그다음에 교재는 이제 교재팩을 딱 풀잖아. 그러면 이렇게 스프링도 있고 플라스틱 딱돼 있어. 그래서 1년 동안 이 책이 찢어질 일이 없어. 네가 물론 이제 찢으면 찢어지겠지. 근데 예를 들어 그냥 떨어져 나가진 않아. 왜 이제 본드로 붙인 것들은 떨어져 나갈 때도 있잖아. 자꾸 접었다 폈다 하면 이거는 그럴 가능성 제로고 요 겉표지 뒷표지가 두꺼운 플라스틱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카가 놀러 와서 보통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교재에다가 이렇게 물번짐 한번 해줄 때가 있잖아. 절대 안 번져 이 책은. 알았니? 걱정하지 마세요. 뭐 올려놓고 뭐 먹어도 돼. 알았어. 컵라면 올려놓고 먹어도 돼. 흘려 닦으면 돼. 알겠지? 그리고 이건 뭐냐면 매주 숙제로 나가는 교육청 150문항 정도를 싣고 있는 거야. 해설 끝내줘 얘도 역시. 그 다음에 이건 선생님이 아까 말한 보강당 울려서 이런 줄임말 뭐하는 줄임말 자야 자. 룰러 자자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지형도 볼 수, 뒤집으면 또 이제 우리나라 어디가 어디고 하는 그런 백지도가 또 나와요. 이렇게 네 개가 기본으로 들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재 가격 보면은 왜 이렇게? 근데 실제 받아보면 왜 이렇게 싸?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아 진짜라니까. 그럼. 그리고 혹시 이제 이벤트를 하게 되면 여기다가 다큐멘트 파일 하나가 더 나가요. 근데 그거는 기본 구성은 아닙니다. 선생님 개념이다의 기본 구성은 이렇게 네 개고요. 다큐멘트 파일은 그냥 회사가 선물로 이벤트 할때 보내는 거니까. 혹시 선생님 저는 다큐멘트 받았는데 아니 못 받았는데 친구는 갖고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그 진짜로 죄송합니다. 오케이, 다큐멘트 파일 가격도 좀 있고 또 배송비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드리면 좋은데 그럼 선생님도 수익성이 많이 떨어져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선생님 이제 한지 세지는 사진집이 없는데 한지는 이 사진집이 끝내줘요. 이게 한 수백 장 되는데 그냥 실은 게 아니라 매 단원에 나오는 그런 그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야. 그러니까 보면 딱 알아. 석회암이 녹는 지형 배웠어. 뭔 말인지 몰라. 사진 보니까 알것 같아. 제주도에서 뭐 기생화산 배웠어. 보니까 알것 같아.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오케이? 아, 참, 미안해. 그리고 요 서브노트는 참 올해는 요게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거였는데 이건 좀 올해는 좀 뺐어요. 왜냐면 선생님 본 교재에 일단 내용 정리가 워낙 밑에 페이지마다 잘돼 있어서 이게 오히려 학생들 공부량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더라고요. 요건 뺐고 용어집, 약어집이 교재 개념이다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요네 개가 개념이다. 아까 말한 요 책에 다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또 개념이다 교재 안에는 최근 문제로만 딱한 50문제 정도 모아놔서 주제별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념이다라 그래서 개념 설명도 하지만 또 기출 문제의 또 해설을 통해서 문제풀이법까지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죠. 요거 때문에 요걸 오래 뺀 거야. 그러니까 이걸 오래 더 강화시켜서 선생님 교재는 매 페이지마다 그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몇 줄로 요약해 놓는 요약 파트가 있어서 여러분이 혹시 이제 시험 기간에 시간이 없을 때는 그것만 읽어도 금세 리마인드가 될 겁니다. 이것도 진짜 잘 만든 거야. 선생님 생각한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기본 문제다. 이건 옛날 표지입니다. 위치 책받침이래. 그 다음에 요거는 선생님이 커리큘럼 때도 얘기했지만은 두 가지가 뭐냐면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사탐을 해 나간다는 것이 결국 시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시중에 좋은 문제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 물론 좋은 문제는 있어. 기출 문제지. 근데 이제 기출 문제집이 선생님도 낸 지가 벌써 5년 됐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문제집하고 선생님 기출 문제집이 항상 이렇게 좀 경쟁 관계에 있어요. 경쟁 관계는 아니고 선생님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근데 중요한 건 이 안에 해설을 보시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설이 그냥 읽는 재미가 있게 굉장히 친절하게 써놨어요. 기출문제지만 어차피 문제가 같은 거잖아. 해설의 차이가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지금 예스 24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화제의 그 도깨비 화보를 패러디한 이 그림. 요것 때문에 이 책은 그냥 겉표지 자체를 너무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고 또 예스 24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책이 현재 한국지리라고 치시면 예스 24 한국지리 관련 책이 쫙 나열될 텐데 1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많이 보는 책이죠. 이것이 모의고사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한 4년 동안에 걸쳐서 만들었던 자작 모의고사 무려 20회분이 들어있어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시중에서 좋은 문제를 찾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선배들 입에서 전해져서 여러분들 뭐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나마 가장 평가원 출제 경향이나 수준에 근접한 문제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 같은 거 고민하지 마시고 진짜예요,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오케이. 아무튼 여러분들 긴 OT 강의 들어줘서 감사하고 지금 했던 말이 조금도 여러분 소위 말하는 표현대로 1도 거짓됨이 없도록 실현해 왔고 올해도 실현할 것입니다. 수업을 들어보시면 반드시 아시게 될 겁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